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지나 다육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거모동에 있습니다. 제흰내 다육에 왔습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군생들도 많아요.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 가격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은 군생 다육들 저 끝에 보면 라울이 있거든요. 완전 특대 사이즈 라울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택배 주문으로 하셔도 되시고 방문하셔도 좋으세요. 여기 군생 오늘의 주인공은 다육 특집, 군생 특집이 되겠습니다. 군생 특집 요 많은 아이들 제가 빠르게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레티지아 철화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색깔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색깔은 아주 빨간색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수영도 좋고 목대가 살짝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롱분에 심으셔야 됩니다. 이거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수영은 다 똑같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생활과 함께 철화도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는 철화가 좀 풀렸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입니다. 요건 레티지아 철화예요. 레티지아 철화 빨갛게 아직 물은 안 들어졌는데 들어줄 거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티지아 철화부터 보여드렸어요. 이지챙 골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와 색깔 엄청 예쁘게 이 아이도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매지댕 골드도 지금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와 요거 10,000원에 들어가셔서 제가 분갈이 며칠 전 했죠. 그 아이일 거예요. 요 아이가 한몸일 수도 있고 이게 분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지댕 골드 색깔 정말 예쁘네요. 저 끝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 끝에까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구매 가능하시니까 마음에 드시면 요거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요 네온 나이트인데요. 이 아이도 아주 핑크색의 라인을 그려주고 있어요. 붉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얼굴 하나에 10cm가 넘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8,000원이에요. 오 네온 나이트 8,000원의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쁩니다. 라인 핑크색의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고 백분도 살짝 있고요. 목대는 아주 굵은 목대가 있네요. 이건 네온 나이트 네온 나이트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블랙 블루 하나 보라색의 빛감으로 내주는 아이예요. 아직 보라색의 빛감은 없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군생이에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얼굴이요 한 개 둘 셋 넷 5도 정도 되는 얼굴이고 중간에 보면 이런 건 또 철화가 풀린 얼굴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블랙 블루 하나는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 아주 봉우리처럼 모아지는 수영으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스네디가 준비되어 있어요. 스네디가 입장이 이렇게 동그라면서 약간 뭐라지 균일적으로 동그랗지는 않아요. 들쑥날쑥하면서 금종자처럼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동그란 입장 보여주고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스네디라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빨간색의 라인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백분이 있죠. 요거는 스네디라는 품종이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당연 금이 있습니다. 당연 금입니다. 금빛이 엄청 화려하고 이쁘죠. 요것도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는 거고요. 중사이즈로 보여지고 가격은 15,000원에 보여드려요. 15,000원 당인금 한 마리에 나비 같은 이거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 끝까지 빨간색의 빛감이 정말 예쁘죠. 이건 당인금이에요. 이거는 얼마냐면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멘도사 같아요. 멘도사가 이렇게 풍성한 군생입니다. 이거는 8,000원이네요. 8,000원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 맑은 핑크로 빛깔을 내주는 그런 아이고요. 아직 목질환은 되지 않았고 이 아이도 분리될 수 있어요. 풍성하네요. 여기 1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멘도사 군생입니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멘도사 사이즈 좋은 풍성한 군생 8,000원이에요.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건 연봉이에요. 와 연봉 사이즈가 대박인데요. 엄청 거의 15cm 될 것 같고 목대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저 뒤에 보면은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 뒤에는 와 연봉이에요. 이거 8,000원입니다 여러분. 8,000원 연봉. 와 이거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대박 대사이즈 연봉인데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보라색이 피멍으로 빛감 내주는 거죠. 연봉입니다. 8,000원이에요 이거는요 집시에요. 집시인데 얼굴 하나가 요런 거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것도 10cm 정도 되는 얼굴 하나가 군생인데 사이즈가 정말 좋죠. 요거 집시도 군생 사이즈가 크거든요. 15cm 된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가 만 원이 안 되죠. 8,000원이네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시 군생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는 집시 군생입니다. 이거는 8,000원입니다 누다입니다. 누다 군생인데 얼굴이 이렇게 커요.
얼굴이 누다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를 또 여기서 보네요. 자구가 정말 잘 나오는 누다 젤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격은 14,000원에 준비돼 있어요. 대사이즈 군생이에요. 누다 군생입니다. 군생 다육 14,000원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빗감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젤리아가 되는 여기 가운데 부분이 그렇죠. 그런 아이예요. 나중에 오래되면 노란색과 빨간색 빗감도 나옵니다. 대사이즈 누다 군생 14,000원입니다. 레몬로즈 금이 커요. 사이즈가 엄청 좋은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얼굴 하나가 15cm 정도 되는 얼굴만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이건 레몬로즈 금 대사이즈예요. 군생이고 가격이 2만원이에요. 2만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몬로즈 금 금줄이 나중에 이 금빛이 핑크색으로 바뀌잖아요. 그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레몬로즈 금입니다. 마돈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돈나도 이렇게 풍성한 구생이에요. 노란빛으로 색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도 목대는 아직 목질 안 된 상태. 풍성한 얼굴 군생입니다. 이건 마돈나 12,000원. 사이즈 가성비 굉장히 좋네요. 사이즈도 좋고 이거 이제 굳히시면 노란색의 빛감이 나올 거예요. 마돈나 이건 1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홍매화가 아주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는 홍매화는 10,000원이에요. 와,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00원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홍매화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기 3개 정도 보이네요.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처럼 빨간색 빛감을 보여주는 홍매화 이거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바닐라 비스인데 15,000원. 이거 원종 바닐라 비스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닐라 비스랑은 좀 다르거든요. 원종 같아요. 이거는 15,000원. 와, 사이즈도 좋고 목대도 굵고 그런데요. 색깔도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자구 나온 거 보세요. 목대에서. 요 바닐라 비스 원종이에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풍성한 군생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 15,000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트델리가 여기 끝에 있어서 살짝 보고 갈게요. 진한 보라색으로 빛깔 내주는 목대가 아주 굵은 묵은둥이 아트델리예요. 여기 보면 목대가 있죠. 있고 보라색 목대도 보라색이네요. 이건 아트델리라는 이름이에요. 품종이고 가격이 2만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만원에 보여드려요. 휴밀리스입니다. 이 아이도 굳히면 이쁘죠.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13cm 정도 돼 보이고요. 자구가 옆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거 굳혀 놓으면 하얀색의 빛깔과 함께 핑크색도 어울려지면서 이쁘잖아요. 요 이제 길쭉한 입장이 짜잘하게 작게 작고 통통하게 바뀔 거고 와 입장 사이에서 자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산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휴밀리스 군생 10,000원입니다. 비욘세 무지개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와, 이거 그 무지개색으로 해서 빛깔 나오는 거고, 돌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돌기 보세요. 와, 사이즈는, 이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외두고요. 와, 이거 보세요. 돌기 나온 거. 와, 정말 많이 나왔죠. 이거 10cm, 전체 사이즈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비욘세 무지개금이에요. 돌기 나오는 품종들은,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린서프예요. 그린서프가 룬데리의 사촌이잖아요. 이것도 목대가 있으면서 군생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보라색의 빛감을 내고 있는 이건 그린서프 가격은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4,000원에 보여드려요. 그린서프예요. 이거는 미니 황병입니다. 미니 황병도 사이즈가 좋아요. 작은 거 아니고요. 이것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원형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진한 보라색의 빛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미니 황병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000원에 군생 미니 황병이었습니다. 스트로베리가 있어요. 스트로베리 베리입니다. 스트로베리. 와, 색깔이 핑크핑크 하면서 입장이 땡글땡글 합니다.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스트로베리. 옆으로 이렇게 누운 생장점 특이하죠. 와, 색깔이요. 너무 이쁘다. 이거 이렇게 색깔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12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스트로베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오, 색깔 이쁘죠?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보여드려요. 멕시코 로즈가 있어요. 멕시코 로즈입니다. 요 아이도 군생이에요. 애기가 그 군생이에요. 애기가 군생. 이렇게 뭐 그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멕시코 로즈 군생. 외두를 참 많이 봤는데 군생은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연두색, 푸른색의 지금 빛감으로 있는데 오래 키우면 진한 보라색으로도 나오거든요. 멕시코 로즈입니다. 여러분 군생입니다. 1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핑크 베라입니다. 핑크 베라.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핑크 베라거든요. 이거 군색이요. 핑크색 빛감 너무 이쁘죠?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는 핑크 베라예요. 이거는 6,000원,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0원에 핑크 베라. 이렇게 보세요. 요거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핑크 베라 6,000원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크라시언 라이언이에요. 크라시언 라이언 이렇게 보시면 철화로 엮인 이런 수영이 여기 제가 드린 게 그러네요. 지금 보라색의 연한 빛감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풍성한 군색이고요. 크라시언 라이언입니다. 이거는 만원입니다. 만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아주 풍성하죠.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철화로 엮인 것도 이렇게 보이네요. 크라시언 라이언 이거는 만원이에요. 모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모란이 이거 8,000원인데요. 요게 진한 손톱이란다. 그 라인이 정말 특징적이에요. 이거는 그 지금하고 이제 색깔 들여놓으면 완전 다른 얼굴이 되더라고요. 요거 몸값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진하게 선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래되면 노란빛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그런 그 색깔이었어요. 요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품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목대가 길게 나와 있고요. 자구도 있네요. 모란이에요. 이거는 모란입니다.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치가 이렇게 있어요. 로치가 지금 보라색의 빛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안쪽에 자구들 보세요. 엄청 많죠? 이것도 12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치 가격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거는 7,000원에 보여드려요. 이건 로치입니다. 로치는 7,000원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줄리아나 핑크 철화예요. 철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이 빛감 라탐이나 멀로 빛감하고 비슷하게 보이시는데요. 연한 보라색의 빛감입니다. 지금 옆으로 이렇게 엮인 수영이고요. 15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철화예요, 여러분. 철화. 줄리아나 핑크 철화입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러독스 철화예요. 패러독스 철화는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진한 보라색의 빛감. 이 아이들 동글동글해지면서 여러분 패러독스는 많이 키워보셨을 거예요. 진한 보라색의 빛감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나오면서 이거는 철화로 엮인 거거든요. 이렇게 철화 수영입니다. 여기 얼굴 생얼도 같이 살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분갈이 하셔서 굳히시면 되시고요. 여기 패러독스 철화는 12,000원에 보여드립니다. 12,000원입니다. 스타보스 금이에요. 스타보스 금. 핑크색으로 진하게 색을 내주고 있는 10cm가 넘는 사이즈의 스타보스 금입니다. 하엽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색깔 정말 이쁘네요. 스타보스 금은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 색금들이 이렇게 줄 입장에 다 들어가 있죠. 요것도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요. 요거보다 더 진한 색깔로 해서 온통 다 핑크로 바뀌어줄 거고요. 스타보스 금이에요.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까르띠에라는 품종이에요. 군생입니다. 까르띠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빼가지고 요게 까르띠에요. 요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의 이 아이도 빛감으로 나올 것 같고 약간 젤리처럼 빛 펄감이 있습니다. 군생이고요. 사두로 지금 되어 있는 오두인가요? 사두네요. 사두 군생이고 까르띠에라는 이름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까르띠에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죠. 까르띠에 12,000원입니다. 코사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코사지입니다. 코사지. 둥글둥글한 입장에 이 아이도 색깔이 아직 다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름은 코사지예요. 이것도 몸값이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여기 10cm 되는 풀분이거든요. 이렇게 차 있고요. 얼굴 입장은 이게 뜬글뜬글하면서 좀 그 두껍지 않은 입장을 가진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보라색의 빛감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코사지라는 품종이고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보여드립니다. 레드벨벳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레드벨벳 사이즈가 13cm 될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다 젤리로 바뀌어 있고 이제 가장자리는 이제 핑크색으로 이 아이가 색깔이 나오죠. 이건 레드벨벳입니다. 와, 중사이즈예요. 사이즈 너무 좋은 사이즈로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레드벨벳 가운데가 다 젤리로 이렇게 굳혀지고 있는 레드벨벳입니다. 10,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멀로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와, 멀로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는 7,000원입니다. 7,000원. 요것도 이제 데려가서 굳히시면 동글동글 통통 멀로가 되겠죠? 이거는 10cm 넘는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 멀로입니다. 7,000원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퍼플 샴페인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12-13cm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입장수도 많고요.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퍼플 샴페인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플 샴페인 각진 입장이죠. 요 아이 나중에 딸 오래 키우면 짱짱이 달궈내면 각진 입장으로 해서 통통하고 짧아져요. 퍼플 샴페인 중 사이즈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와, 이게 뭐야? 머큐리래요. 와, 머큐리입니다. 1세대, 머큐리. 머큐리라고 써있어요. 이게 다 머큐리거든요.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머큐리가 가격대가 있죠. 몸값이 거하나이거든요. 요거 머큐리는 여러분 3만원. 3만원의 머큐리. 동글동글 입장에, 손톱 길이가 긴 게 특징이고, 나중에 우리 키우면 블랙색의 손톱으로도 바뀌더라고요. 와, 머큐리입니다. 이거는. 머큐리, 1세대 머큐리. 오리지널입니다. 3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머큐리, 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멋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머큐리 사이즈 좋은 10cm가 넘는 사이즈 같다. 이거는 요거는 10cm 정도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좀 통통하고 짧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톤의 빛감 나오고 있어요. 머큐리 3만원에 보여드립니다. 아라베스크예요. 와, 아라베스크도 사이즈가 12cm는 될 것 같아요. 요거는 10,000원이에요. 아라베스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얘 보세요. 엄청 오래 묵혀 놓은 거가 보이시죠? 색깔이 이렇게 진한 빨강색으로 바뀔 거고요. 아라베스크 사이즈 좋아요. 중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0,000원. 와, 색깔 이쁩니다. 이거는 아라베스크예요. 10,000원 중 사이즈 아라베스크 10,000원입니다. 폴리스카이가 있어요. 폴리스카이는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보시면 빨간색의 빛감과 함께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폴리스카이 그 입장이 보면 여기 진한 보라색으로 여기는 도 색이 나왔습니다. 뒤에 입장 색깔에도 있어요. 색깔도 있어요.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색깔 빨갛게 될 거고요. 10cm 넘는 사이즈로 해서 폴리스카이는 6,000원이네요. 오, 가격 좋죠?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섭세슬리스 금이에요. 섭세슬리스 금 군생입니다. 군생 하나 얼굴이 아닌 2두, 3두, 4두까지 이렇게 그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형의 섭세슬리스 금이에요. 가격은 11,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도 피크색 빛감으로 살짝 올려주죠. 섭세슬리스 금 외두가 아닌 군생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레드베리가 있어요. 아우, 이거 엄청 바짝바짝 거리네요.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죠? 요거 10cm 정도 되면은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군생이라고 하긴 그래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각자 몸이수가 거의 99.9%입니다. 레드베리, 이렇게 풍성하게 모여져 있는 레드베리는요,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8,000원에 보여드려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기성입니다. 적기성도 사이즈가 좋네요. 이것도 진한 빨강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10cm 넘는 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풍성합니다. 진한 빨간색의 매력인 적기성이에요. 짤뚱한 게 이게 특징이죠. 적기성 5,000원이래요. 이렇게 풍성한데 5,000원. 빨간색 좋아하시면 이것도 데려가서 섞여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적기성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스그린이, 와, 이거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데요. 이것도 이제 데려가셔서 굳히셔야죠. 100분 뽀얗게 있고요. 핑크색과 각진 입장으로 해서 굳혀지는 아이스그린, 맑은 핑크로 바뀌면 정말 멋있는 아이. 여기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와, 사이즈 좋죠? 가격이 6,000원입니다. 6,000원에, 이건 아이스그린입니다. 아이스그린 6,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한번 금이 왔어요. 한번 금입니다. 이것도 8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는 그 정도 보시면 되세요. 연봉 금이에요. 연한 보라색 빛감이 정말 특이하죠. 이거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 가격은 10,000원이네요. 연봉 금은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봉 금이에요. 미니버거가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가격은 6,000원이거든요. 우와, 타이니버거 가격 좋죠? 사이즈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데려가셔서 분갈이해서 굳히시면 되시는 거예요. 타이니버거 6,000원. 여기 보라색의 빛깔 약간 나왔네. 이렇게 색깔 내면서 굳혀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노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붉은 톤으로 지금 빛감 나오고 있고, 이렇게 군생 옆에서, 입장 옆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내고 있어요. 이건 노바라는 품종이거든요. 가격은 6,000원에 소개해드려요.
흑수정입니다. 흑수정. 까망아이죠. 안쪽으로 굳혀지는 까망아이. 얘네들 꽃대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오르더라고요. 이 까망아이들이. 까망 시리즈 아이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는 초콜릿색의 빛감으로 나오는 이거는, 흑수정이래요. 흑수정. 10cm 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조차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에 이거는 흑수정 소개해드려요. 이거는 샤인 머스켓이라는 이름이네요. 와, 요거 제가 다른 데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요 이름이 샤인 머스켓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가격은 8,000원이네요. 요거 핑크색으로 진하게 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내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얼굴 입장이나 자구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이에요. 가격은 8,000원. 샤인 머스켓. 와, 이 자구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 굳혀주고 물 들여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샤인 머스켓이라고 합니다. 먹는 과일 샤인 머스켓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샤인 머스켓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설탕 공주가 있어요. 설탕 공주입니다. 이렇게 작으면서 귀여운 입장과 자구를 가지고 있고, 와, 빽빽한 수영이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핑크색 빛감도 나오고 노란색의 입장 전체색을 내면서요. 오래 키우면 이 아이도 골드색의 빛감으로 나오더라고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탕 공주는 10,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블루 서프라이즈가 여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 커요. 색깔 이렇게 가운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0분도 있고요.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블루 서프라이즈. 10,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10cm 넘는 사이즈로 블루 서프라이즈도 작은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또 큰 거 좋아하시면 이걸 선택하셔서 키우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10,000원에 여기서 제인에다 여기서 판매하고 있네요. 이건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그 다음에 러브 애플이 준비되어 있어요. 러브 애플입니다. 이렇게 환엽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이건 러브 애플이에요. 러브 애플은요. 여러분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6,000원. 요거 6cm 포트지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7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러브 애플이에요. 요거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고요. 색깔이 환엽에다가 롱기시마, 원정 롱기시마를 좀 닮은 그런 얼굴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16,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름은요. 러브 애플. 애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미니 캐세르가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풍성한 군색입니다. 미니 캐세르예요. 요거 가격은 20,000원인데 와, 이거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사이즈에 담겨져 있는 거고 빛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색을 내주는 것 같아요. 요거 미니 캐세르라는 품종이고 중 사이즈예요.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이즈가 아주 좋죠. 요거 얼마냐면 2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베르베르가 있어요.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연한 보라색인데 100분도 함께 읽게 있습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미스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미스진은요. 뽀얀 100분이 이렇게 있고요. 6cm 포트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미스진입니다.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메비나 금이 있습니다. 메비나 금이에요. 이것도 6cm 포트에 가득 차 있어요.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 내주면 정말 예쁜 아이고요. 요거 군생 얼굴 노란색이 많은 요 빛감도 있고요.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는 진한 핑크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거는 이제 사이즈 큰 그 화분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자구를 잘 내기 때문에 번식을 그러니까 뭐지 그 사이즈를 더 키워내는 거거나 아니면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메비나큼 이건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8,000원에 보여드려요. 샤인스타라는 품종이에요. 요거는 사이즈가 거의 10cm 가까이 되고요. 요렇게 펄감이 다 있습니다. 파인스타요. 이게 붉은 톤으로 빛감 지금 입장 뒤에 새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10cm 가량 되는 사이즈로 파인스타입니다. 요거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로스라리아 여기도 있네요. 아까 금이 있었잖아요. 요건 로스라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스라리아고 요 아이 오래 키우면 바이솔가잖아요. 오래 키우면 봉우리처럼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해지면서 빨간색의 빛감을 내주는 거거든요. 요것도 넓은 그 좀 깊이가 얇은 그 바이솔 화분 있어요. 쟁반 같은 화분. 그런 데다 심으셔야지 이 아이들도 멋있게 크거든요. 요거 로스라리아는 6,000원입니다.
메두샤예요. 메두샤도 6,000원에 오, 가격 많이 좋아졌죠? 이것도 메두샤 금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메두샤 금입니다. 요거는 애호님 속 아이로 해서 꽃버구리처럼 키워지는 꽃다발처럼 키워내는 거죠. 요거 이제 그 목대가 길어지면서 입장 사이에서 자구가 잘 나오는 메두샤입니다. 메두샤 금이에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토스카넬리가 사이즈는 요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또 길이가 아주 길죠. 길면서 굉장히 이거 인기 좋은 품종.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하셨던 품종. 지금도 좋아하시고요. 없으시면 요거 데려가세요. 가격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8,000원입니다. 8,000원. 요거 8cm 되는 풀분에 아니 8cm 정도 되는 사이즈에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요거는 토스카넬리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토스카넬리였고요. 푸시캣도 이렇게 왔어요. 푸시캣입니다. 6,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우와, 이 색깔 굉장히 예쁘네요. 안쪽으로 다 이렇게 이것도 초콜릿색으로 다 모아지고 있고 젤리화가 되고 있네요. 이거는 그 푸시캣이라는 품종이고 가격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0원.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까망 시리즈의 아이죠. 젤리화가 되는 품종이고요. 6,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밴바디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두개만 원이래요. 와, 밴바디스 지금 이거 군색이거든요. 아이고. 밴바디스 7.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거 2개 만원에 드린대요. 군생이에요. 동글동글한 입장의 특징이고 지금 붉은 톤으로 색깔 나오고 있습니다. 밴바디스입니다. 2개 만원에 보여드립니다. 애플미인이 여기 롱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아직 빛감은 애플미인이 낼수 있는 빛감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살짝 끝에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제 달구시하죠. 그러면 울긋불긋한 사과 빛깔이 납니다. 애플미인 동글동글한 입장. 여기 있네요. 애플미인. 이렇게 지금 가고 있네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보다 더 밝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애플 미인이에요. 중사이즈 군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길이가 있어요. 목대 길이가. 그래서 롱블에 심으셔야 됩니다. 가격은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6,000원입니다. 이제 막 대품이 몇개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리아 철학 금인데요. 와, 사이즈는 완전 대사이즈예요. 엄청 커요. 마리아 철학 금입니다. 금이에요. 여기도 금. 금이죠? 금. 와, 여기도 금. 엄청 큰 특대 사이즈의 마리아 철학 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 8만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마리아 철학 금입니다. 청천 모란다라요. 모란 철학. 청천 모란 철학인데 이것도 완전 왕대 사이즈네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와, 전체 사이즈 30cm 될것 같아. 가까이 될것 같아. 빨간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또 8만원이에요. 8만원. 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천 모란 철학이에요. 8만원이에요. 파피스 로즈 철화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완전 대사이즈입니다. 철화. 여기 철화 엮인 거 보세요. 엄청 커요. 이렇게 프릴이 있고요. 아주 맑은 빨강으로 해서 색깔을 내주는 거. 파피스 로즈죠. 와, 이거는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의 주세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3개 정도 보이네요. 파피스 로즈. 제가 그 쌩얼은 하나 갖고 있는데 정말 맑은 빨강으로 색깔 내주더라고요. 와, 이거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에요. 이거는 파피스 로즈 철화입니다. 왕대 사이즈 10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10만 원에 보여드려요. 이거는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가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가격은 16,000원. 사이즈가 아주 좋은, 이거 대사이즈 준색인 것 같아요. 와, 이 플로리디티입니다. 16,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플로리디티. 이거 이제 그 작은 사이즈도 많이 나오지만 요건 사이즈가 큰 거예요. 큰 사이즈라서 가격이 16,000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요거 군색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라울인데 완전 특대 라울이에요. 와, 이거 택배 되실라나? 보여드릴게요. 택배 물어보고 제가 된다 그러면 좀 표기해 드릴게요. 근데 엄청 크네요. 사이즈가 여기서 10, 20, 30, 40cm는 될것 같아요. 와, 동글동글하고 자구도 정말 밑에 많이 나와 있고 가격 5만원이에요. 5만원. 여기 라울 특대 사이즈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커요. 또 아주 큰 사이즈의 그 창분에 심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빛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안쪽 그 겉에 입장 색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통통한 라울이죠. 입장도 목대는 목질화가 다돼 있네요. 완전 큰 사이즈 왕특대 라울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죠? 와, 엄청 크다. 이거 5만 원이에요. 5만 원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제인의 다육이에서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군생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사이즈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왕대풍 라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목대가 안 생기는 토스카나 릴리라든지 이런 아라베스크, 샴페인, 그리고 머큐리. 와, 머큐리 정말 멋있죠. 그리고 레드벨벳 사이즈 보세요. 완전 대박 사이즈고요. 스타보스도 색깔 너무 이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두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으로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요, 시흥 거머동에 있는 제인의 다육이에요. 오셔가지고 고르셔도 되시고요. 택배 주문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가깝게 사시는 분은 오셔도 되시고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택배로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인의 다육이에서 행복한 꽃 하나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